저축은행이 금융계의 천덕꾸러기가 되면서 설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고객들의 외면이 계속되는 데다 설립 목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까지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저축은행이 다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신뢰가 땅에 떨어지면서 고객들의 외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고금리 예금의 표상이었던 저축은행의 현재 금리는 평균 연 3.45%,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3%대 초중반인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데다 일부 은행의 금리는 저축은행을 추월하는 역전현상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리 차가 크지 않다 보니 고객들은 안전한 시중은행으로 발길을 돌리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예금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동시에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겁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주요 먹거리가 사라져 대출할 곳마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축은행 유동성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지속적으로 늘었던 저축은행 유동성은 2010년 11월 정점을 찍었다가 하락세로 전환해 최근 40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저축은행의 사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수익 기반이 없는 데다 부동산 업황부진에 따른 여신 건전성 악화와 개인 신용대출 연체율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락된 신뢰를 먼저 회복하고 앞으로 또 뭘 해먹고 뭘 가지고 저축은행이 살아야 될지 업계 내부적으로 그 찾아가지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지역 밀착형 그 본연의 그 서민금융 이쪽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추가 퇴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저축은행. 설립 목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마저 잃어가고 있어 저축은행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